네, 안녕하세요. 전남 동부권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불독 기자 서경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자, 조심해요. 물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심해요. 본인이 벌써 별명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신 거예요, 불독 기자님? 네, 저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선포한 순천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자,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솔직하게 말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과 모든 내용이 동일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하지만 순천시의 경우 전남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보다 일주일 앞선 10월 25일부터 일상회복을 적용한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순천은 백신 2차 접종률이 10월 셋째 주 기준으로 일찍이 70%를 넘기면서 서둘러 결정을 한 건데요. 그래서 지난달 30일에 순천 팔마경기장에서 열린 K-POP 콘서트도 대면 관람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백신 접종 완료자와 PCR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관람객 2천여 명이 관람을 할수 있었습니다. 현장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정부 방침보다 일주일 앞선 10월 25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포한 순천시. 지난 주말 열린 K-POP 콘서트 현장은 많은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와 PCR 검사 음성 결과지를 제출한 2천여 명의 관객들. 아이돌 그룹 가수들의 화려한 퍼포먼스에 팬덤층의 뜨거운 박수와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에 열린 대면 공연. 우리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했다가 대면 공연 쓰는데 지금 새로운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저도 빨리 관객들하고 만나서 뭔가 이렇게 행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말더 많아지고 지금도 벌써 말 빨라지고 막 흥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현장 분위기 어땠어요?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을 발표한 이후에 처음 열린 공연인 만큼 지역에서도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규모 있는 팬덤이 자리를 좀 선점을 하면서 지역민 관람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문화적 갈등이 컸던 만큼 열광적인 분위기였고요. 아이돌 그룹 가수 중심 공연이어서 팬덤의 호응도 매우 컸고요. 출연진들도 또 오랜만에 대면 공연인 만큼 한껏 격양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 비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일주일 정도 먼저 앞당겨서 시행한 순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지난 2년 동안 외출 자제가 이루어졌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이 생소하기도 하고 또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적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일상회복 첫날 점심시간에 식당가를 취재를 했는데 최대 테이블 3개까지 붙여서 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좀 거리 두기를 고수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참 기대하고 고대했던 일이지만 막상 대면 콘서트도 이루어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마주한 사람들이 좀 얼얼해하는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아까 이제 우리가 영국 축구장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냥 마스크 안 쓰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상하게 생소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맞아요. 이제 정상인데 그게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졸업앨범 학생들이 찍을 때 마스크를 안쓴 거를 보면은 더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다가 마스크 안쓴 모습은 누구세요?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적응은 인간이 또 금방 또 적응을 하긴 마련이기 때문에 또 금방 적응하고 그게 이제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이 이제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먼저 단계적 일상회복을 발표한 순천처럼 해외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 나라들이 좀 있을 텐데, 교수님, 우리가 어떤 점을 타산지석 삼아서 참고하면 좋을까요? 예, 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어떤 단계적 조치들을 취하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 뭐 그냥 뭐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하고 일상회복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또 방역조치를 해제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감염 지수라는 거, 재확산 지수라는 것을 이제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통 우리가 감염 지수가 3이면 백신을 70% 정도 맞으면 우리가 확산, 이제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그 계산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영국에 문제가 생겼죠. 이제 이게
델타 변이가 들어오면서 감염 지수가 5가 넘어가 버리니까 70% 수준에서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왜 지금 다시 그러면 돌아가지 않느냐? 백신 접종률을 80% 넘기자. 그러면 이제 델타 감염에 있어서도 확진자를 다시 끌어내릴 수 있다. 백신을 많이 맞으면 사망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 이런 이제 그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도 보다 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의 책임감, 오늘 뭐 주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방역 책임을 강조하는 단계로 외국의 경우를 봐서 우리는 조금 더 낮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 대로 해외 사례를 잘 참고해서 안정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성윤 기자 오늘 처음 로그인 이렇게 했는데 이국장님 어때요? 아까 불독이라는 본인의 별명도 얘기를 해주셨고 딱 봐도 한번 물면은 안 놓는 취급. 자, 오늘 로그인 해주셔서 성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